It's been a while, hasn't it, since the Papa Bongi incident? Well, this one, let's just say we didn't go that far from where we were. Annyeong, 장미 스패너 공방 대표 로자야. 우리는 야심가도 탐욕가도 아니며 그저 기술을 사랑했던 아이에 불과했지. 처음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느꼈던 그날을 기억하오. 그때는 말일세 그 숨만으로도 충분했었어. 아님 유독 그날만 공기가 맑았거나.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I'm in a nightmarish hellscape within the nest of District 11, one of the last places you'd see this place. Well, there's a reason for that. 시계를 돌려야 할 시간이요. Well, to answer that, we need to turn back the clock, and none the usual way. That's a usual thing. After I watched Yi-san get gored by an abnormality in the middle of the nest. Yeah, that shouldn't happen. Yeah, it did. 이번엔 어디를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작전의 시작점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하였소? 의뢰인이 계시거든요. 그건 저희가 해결사 사무소처럼 외부로부터 의뢰까지 받는다는 소리예요? 오! 벌써부터 의뢰가 몰아치고 있는 겐가? 훌륭하군! 곧 이름 날리는 해결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 조용!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황금가지라는 존재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념이다. 다행스럽게도 일전에 거쳐온 J사나 D사는 황금가지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그래서 뒷골목에 잡배들이 어슬렁거리거나 변변치 않은 것들이 조직을 만들어 점령하곤 했지. 하지만 일찌감치 황금가지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한 날개도 있지. 지금 우리가 있는 K사처럼. 응? 아니, 하지만 K사에 있었던 황금가지는 우리가 이미 얻은 거 아니었어? 하나의 날개에 하나의 황금가지만 존재한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로보토미 지부는 우리의 생각보다 복잡하다. 말 그대로 가지처럼 곳곳에 뻗어있지. 저희 집 지하실과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황금가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가지를 최초로 발견한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원시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 뭐, 잠들어 있는 보물은 원래 먼저 찜한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황금가지 소유권을 조건으로
의뢰를 받았다는 소린가? 정확히는 그쪽에서 거래를 제안해온 거지. 우리로서는 황금가지가 걸려있는 의뢰인이만큼 선택의 여지는... 네, 없었겠네요. 그러니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에게 밉보일 행동은 하지 말도록. 자, 그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닥치고 있도록 늘 하던 대로 말이야. 단테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Yeah, I relied on Faust to translate for me.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단테. 제깍거리는 것에 일일이 반응해 준다는 게 여간 익숙한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Yeah, I need to know what these golden bows would be used for. That's one question I wanted to know the answer for. 그가 황금가지의 쓰임새에 대해 묻고 있군요. 허허, 드디어 반출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관리자 단테, 회사의 행보에 호기심을 다 가지시다니. 그렇다면 이 길잡이도 친절한 설명을 통해 관리를 도와야만 하겠군요. 황금가지라는 건 말 그대로 가지입니다. 줄기에서 뻗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죠. 오! 과연... Yeah, it's like pulling teeth to get a straight answer. Well, good luck trying that with me. I don't think I have teeth. Or even a mouth. Yeah, Radia knew better. 베르, 길이 막혔어. 돌아가야 해. 막혔다고요? 막다른 길은 이상한데요. 더군다나 K사 둥지 한복판에 뭔가 소동이 생길 일이 있을... 아, 방금 버스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간 거 사람이었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후두부에 큰 손상을 입은 것 같군. 부딪히기 전부터 죽어 있었다. 그래, 단순한 소동은 아닌 듯하군. 내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한 후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기가 돌려지겠지. Yeah, he doesn't have to care because he's not there. 그럼 전원 하차. 왜? 어차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었어? 대신 말해준 거잖아. 기대되네요. 이번엔 또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 너머로 봤다시피 이곳은 둥지 한복판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과는 거리가 제일 멀어야 할 장소죠. 아, 그렇다는 건 진귀한 소동이라는 뜻인가요?
As usual, Honglu comically missed the point. Not that it was funny to begin with. Then I saw something in the distance, quickly running towards us, so quickly that they were bumping into one of us.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save them! Hey! We're going to go to the front. If you're not going to stop it, you're going to get the chimjil tang. We hadn't even seen it yet, but we knew that the civilian had bigger problems.뒤틀림인지 먼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킨집처럼. I knew that what we were seeing was the distortion. In fact, I recognized it from... 단테 씨가 말씀하신 대로 환상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자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 Yeah. I asked a good question. 파우스트도 보고 받아본 적 없는 현상이네요. 대부분의 로보토미 지부들은 몰락과 동시에 지부 폐쇄를 진행했어요. 설사 그 사이에 환상체가 탈출을 했더라도 적어도 이번 작전 직전에는 보고가 있었어야 타당해요. LCC가 저런 광경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우니까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K사 쪽에서 파견된 직원들일까요? 환상체를 제압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요. 마치 D사 지부에서 신나게 쥐어터졌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걸. 아니, 전에 닭집도 그러더니 K사는 원래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식의 환영 인사는 사양하고 싶은데. 뭐해? 얼빠지게 구경만 하고 있다간 우리도 저 새끼들도 모조리 곤죽행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기 제정신 아닌 꼬맹이가 매일 짓거리는 헛소리에 세뇌라도 당한 건가? 에이? 정신 나간 꼬맹이가 어디 있는 곳이오? 길잡이는 분명 소란이 해결된 후에 돌아오라 했지. 우리더러 직접 나서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아니, 넌 뭘 그렇게 개같이 빙빙 꼬아 생각하는 거냐? 방금 못 봤어? 내 대가리가 터질 뻔했잖아! 우리한테 뭔 불똥을 튈 줄 알고! 다 두드려 패버리면 끝날 일을... 뭐, 방석 깔고 구경할까? 치킨 뜯으면서? 어? 임무와 직결되지 않은 싸움에 구태여 목숨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너희 같은 우물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죽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전투의 효율도 조금씩 떨어져간다. 겪어본 고통일수록 더 두려워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은 걸리고 희생은 많겠지만 언젠간 제압을 하겠지. 바로 우리처럼. 그리고 죽을 때마다 부모나 찾으며 울던 녀석이 몸소 희생을 자처할 줄은 몰랐군. 이제 죽는 것 따위는 우스운가 보지? 수감자들 사이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이자의 말이 맞다. It was at this point I decided on the course of action. We're not fixers, we're not heroes. And turning back the clock, I'd rather not do unless I needed to, but... Yeah, I decided that we should take it down. 시계 대가리에 너도 똑같은 헛소리를 했다면 시계째로 으깨고 뛰쳐나갔을 거야.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 뭐 잘한 선택일 거야. 저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쓸데없이 잡생각이 많군. 시계 예술가는 못 되겠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자님. 아니요. 모든 기억을 되찾은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할지 흥미로워서요. 파우스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인재라는 말은 파우스트에게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군요. 인재는 다수가 될 수 있지만 파우스트는 다수에 포함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수감자 중에 가장 상식적인 의미의 인재에 대해 논한다면 이상 씨가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천재고요. 그렇지 않소. 나는 날개짓을 멈춘 지 오래요. 그러니 재능을 논하는 것은 무용한 짓일 테요, 관리자. 저 날아다니는 기계는 뭐지? 아까부터 거슬려. 배, 십, 생을 3000번째 하고 있는 중. 저건 드론이라 불리는 것이요. 아, 어쩌면 K사에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 파견한 전투용 드론일지도 모르겠네요. K사는... 아니요. 생김새를 보아하니 전투 기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엔 카메라가 달려있군요. 뭐... 잘 사는 도시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카메라들이 몰릴만도 하겠네요. 오, 우리도 그럼 뉴스라는 거에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 드론들 왜... 왜 시체랑 죽어가는 사람들만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자극적인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 이만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하지만... 잠깐 꼬맹이! 앞에!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것 봐요. 왜 저를 계속 찍고 있는 건데요?
난 혼 없는 관객은 좋아하지 않아.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드론. 환상체가 날뛰는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럴 리가.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굳이 나서서 방해를... 하겠어? The drones weren't friendly, and they weren't gonna let us pass. Even if we're there to help.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K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잘난 너네 직원들이 다 뒤져가고 있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방송이에요. 이런 난장판에서 고작 10m 이상 물러난다고 안전해지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구만. 보장이 났던 설계가 잘못된 것이든 일단 이놈들을 전부 격추해야 방해 안 받고 환상체한테 붙을 수 있겠어. I decided to use this combination against the drones. It seemed to be a good combo. 깡총! 확인 사살. 교전 시작합니다. 망설임이 없도록. 표적 확인. 혈이 남자오. 씹는 맛이 있는데? 흉터의 결과요. 애원했어요. �ybe I should have thought harder about this. Is one disadvantage with Rabbit Team Heathcliff was, well, he runs out of ammo easily if the conflict is too long. 죄를 새겨주겠어. 더 날뛰어보라고! 승리를 위해 살아면
교전 시작합니다. 확인 사살. 개운했어. 흐름을 따라 전부 배어냈습니다. Yet more drones were in the way of us and the Atomel. One that looked like that burning bull. Well, we'd get a closer look at it after we make a path.따라준다면 좋겠네요. 저 날 뛰어보라고! 날 뛰어보라고! 어, 씹는 맛이 있는데? 정화!
너무 쉽군요. 버리겠습니다. Then we have the brass bull. An abnormality that we've seen before, just not out here. And not as hostile. We knew that we had to take care of it. As it was making a mess of the nest of District 11. And we don't just had problems with Encore here. We didn't want to just do nothing while this was rampaging around one of the most secure places in the city. Unit 따라준다면 좋겠네요. Unit 따라준다면 좋겠네요.
정화! 너도 이 안에 담아주지! 겨우 다 처리했네. 설마 이 드론들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하진 않겠지? 합당한 방어였다고 재선에서 보고서로 처리해보죠. 하오, 내가 말했던가? 자기는 정말 뭐라 해야 하지? 암튼 그거 짱이야. 깨달음이 느리신 편이군요. 뭔가 이상해요. 이 환상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평소라고 할 만큼 많이 겪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주위에 소리 지르는 구경꾼들이 있다는 정도가 다르긴 한가? 어떻게 된 거야 이 환상체들? 둥지 복판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서 왜 지금까지 만난 환상체보다 더 끔찍해졌지? At this point, I pointed out they were in the mirror dungeon a few times, and then began an explanation to why they weren't hostile in Lim and hostile here. 우리가 본 건 거울 던전의 균열을 통해서 엿본 환상체의 심상이자 보금자리예요. 그것은 굉장히 좁고도 불안정한 균열이요. 맞아요. 그래서 한정된 상호작용만 가능했던 거죠. 어떤 건 모르겠고, 이건 왜 이리 끈질겨? 철도에서 잡은 것들만큼 독한데? 확실히 그러하다. 게다가 환상체에게서 떨어지는 이 기분 나쁜 액체는 뭐죠? Yeah. Got some reminders of what we'd previously done. Yeah, didn't have that in the mirror dungeon. 성분을 검토할 시간은 없으니 최대한 신체와 닿지 않게 해야겠어요. 알아. 굳이 묻히면서 다닐 생각은 없다고. 야! 이것들 어디서 뭐 잘못 주워 먹은 거 아니야? 무슨 광견병 걸린 것 마냥. 히스클리프 씨! 위어! 관리자님, 아무래도 고생 좀 하시겠네요. 제가 간언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총원, 전투 준비! Well, we've already come this far. We weren't going to stop now. When you get in the sun, I'll get in gun. The head should go, sir. Not easy, check in there. They were tougher than the originals in the perfection line. That was quite a challenge. Shama.
그래서 깨어라. 침묵하라. 정화. 너 죽었나?
사람들이 옮겨온다. 침묵하라. 굉장히 휘청거리는군. 죽음으로 참회하라. 이단을 대지. 이보게! 숙부 한입 박살게! distractions. Only us and the brass bull. Yeah, something based on a medieval torture device, apparently. But even more dangerous. Which is why I decided to use the Encore set. Where those that could be portrayed as inquisitors can put nails in the brass bowl and somehow make it bleed. Ironic, isn't it? That which caused us a lot of grief is actually helpful here. 참여하게 되리라.
모아! This was turning out to be a tougher battle than I thought, considering that one of the combatants was incapacitated. Thank you.
담아주지!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Now the brass bull staggered. It was time to hit it with everything we had. Took a while to get this part. 뱃으로 죽겠네. The Yi Sang didn't have a high opinion of his own talent. I wanted to know why he thought so lowly of himself.